오늘 딱 일어났는데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 카레가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에 골목식당 아니야 심야식당에 나온 카레를 하루 숙성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또 이태원이네. 어제 카레 음악이 너무 커서 저작권 걸리겠네. 아 왼쪽 이거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리고 왔는데 사장님 처음 와서 그런데 시그니처가 어떤 게 아 똑같이 먹고 싶고요. 올라가는 기준표만 시간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아, 네. 야채 카레, 새우 카레, 치킨 카레 고로케에다가 고로고래 고로케, 계란 후라이. 아 기대된다. 맛있을 것 같아. 네. 귀엽네. 이건 뭐예요? 매운 카레. 아 그래요? 이거 뿌려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건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한 번. 살짝 보면 어떨지. 알맞게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살짝 한번 끓여볼까. 약간 매운 느낌만 강해졌나? 아 너무 맛있어요. 딱 좋은 것 같아. 매운 하시면 별로 이렇게 공감대가 없지 않나요? 아 공감대는 사실 없지만 이제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카레에 더 감동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루 숙성을 시킬 수 있는 생각을 오늘 김치찌개처럼 소스를 좀 숙성하라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아니라 너무 맛있게 반갑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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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저 미쳤다. 아, 진짜 너무 깔끔하게 먹었다. 차 한잔 하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비싸 보인다 딱 봐도. 전에 제가 그 카페랑 술집 할 때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앤티크 가구를 좀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비싸요. 어우, 바람 많이 부네. 와,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야, 그런 욕심이 있지? 오랜만에 펍이 나가볼까?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직 안 연 것 같은데? 야, 진짜 저기 지금 방금 갔던 데가 옛날에 포켓볼도 치고 다트도 던질 수 있고 이런 곳인데 진입 뭐 아예 입장 금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펍들은 다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왕 나온 김에 맥주 한잔 하고 가고 싶은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기네스 드래프트 생맥주를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하거든요. 프로스트 펍이라고. 맥주 한잔 하고 가고 싶은데 4시부터 영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3시 반이라서 조금만 기다렸다 먹고 갈까. 기네스 하나랑 기네스 한 잔이랑 시트러스 샐러드 하나랑 기네스 드래프트 한 잔. 네, 열심히 먹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아, 기가 막히네. 엄청 부드럽고 캔맥주하고는 확실히 달라. 이런 도장도 오랜만에 찍어봤어. 어, 맛있다.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통풍충에 못 먹었긴 해. 오늘 맛있네. 건강에 좋은 샐러드랑 먹었지.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잘 나가는 식당은 필바다 첫 번째로 와서 조조로 조지는 맛이 있어. 위스키도 한잔 하고 싶다. 이러고 또 내일 못 걷는 거 아니야? 아,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자. 어, 배부르다.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